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짱입니다. 자, 오늘 2월 22일 목요일인데요.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쌍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갇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제주 반도체는 도대체 언제쯤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서 신고가가 뚫릴지, 제주 반도체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앞으로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다시 돌아야 이 섹터의 순환매와 함께 제주 반도체의 반등 흐름이 이어질 텐데, 자, 확실한 재료에 의한 수급이 현 위치에서 나와줘야지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강한 돌파자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흐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나오더라도 반등 흐름이 단기적으로 꺾여버리면서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 그래서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는 상승 임펄스가 나오려면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온 디바이스 AI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뭐겠어요? 기존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AI였기 때문에 핸드폰 내에서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의 AI 온 디바이스가 이런 불편함을 이번에 개선시켰는데, 자, 최근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듯이 삼성도 앞으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출시 예정인 갤럭시 S3G도 시장에 이목을 이끌 경우엔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자, 삼성이 앞으로 갤럭시 시리즈를 신규로 발표할 때 기존에 사용했던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AI 시스템을 통해서 갤럭시 S시리즈를 출시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바로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온 디바이스 AI를 통해서 신제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AI 온 디바이스의 경우엔 디바이스 내에서 직접적으로 요청을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빠른 속도, 저비용의 세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의 제품 출시 일정과 함께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살아나면서 AI 온 디바이스의 경우엔 다시 한번 섹터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 그리고 AI 온 디바이스를 다루고 있는 제주 반도체의 경우엔 지금 AI 온 디바이스의 대장주로 등극이 된 만큼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만 이탈하지 않고 시세가 견고하게 횡보하면 다시 한번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앞으로 쌍고점을 형성하면서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내의 시세가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상승 추세에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 신고가가 뚫리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한 달 전에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제가 3주 전에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앞으로 단계적인 하락 임펄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과매도 구간 대량 차익 실현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는 22,000원부터 27,000원까지 잠시 낙폭 흐름이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를 준비하는 단계적인 조정 위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앞으로 -20%에서 -3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상승 추세에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매물대가 대폭 나오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매물대는 투매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상승 초기 구면 자리에서부터 -20%의 조정 흐름이 나왔듯이 이번 고점 자리에서도 -20%에서 -30% 가량의 조정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지난 최고점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 말대로 정말 -3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상승 추세에 하단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받으며 턴어라운드 흐름까지 나왔는데, 자, 이렇게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온 구간에선 제가 이때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이때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자,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쌍고점을 형성하면서 시세가 단계적으로 갇힐 가능성이 높은데 이만의 즉슨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지난 고점 부근인 38,000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 흐름을 받으며
쌍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쌍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상승 추세에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쌍고점을 그리면서 지난 고점 자리에 강한 저항을 맞고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 점 또한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맞춰드린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분명히 7,800원 이하 상승 초기 구문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린 다음에 매도는 어디에서 해드렸어요? 말씀드렸던 구간인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상승 임펄스가 나온 자리, 이 과매수 구간 자리에서 38,000원 이상 저점 대비 이격률이 크게 벌어졌고 시장이 강하게 눌리며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38,000원 이상 최고가 38,55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략매도 신호 확실하게 들었어요. 저점과 고점 정확하게 잡아드린 다음에 단계적으로 낙폭 흐름이 확대되면서 마이너스 3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온 자리에선 제가 어떻게 드렸죠? 이렇게 지난 2월 6일날 25,000원 이상에서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구간 상승 추세의 하단 자리인 25,000원까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며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수익 실현했던 물량 재진입하라고 이렇게 25,000원 이하에서 정확하게 재진입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자, 제주반도체 이 종목 하나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500% 이상의 누적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아직도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7을 번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방향성에 맞춰 이에 따른 확실한 가격 전략 그냥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010-4695-9677을 번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방향성 빠르게 설명해드리자면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 하단 구간 자리인 현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3만원 구간을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생각해보시면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삥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죠?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을 이탈한 자리에선 투매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눌리며 다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려면 일정 기간 시세가 횡보해야지 그 다음 다시 한번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제주 반도체를 바라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현 위치를 얼마나 견고하게 지켜주는지 여부에 따라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기간이 2개월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2주 이내로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현 위치에 정말 중요한 자리다. 이 마지노선, 이 3만원 구간의 마지노선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 제주 반도체의 수익률이 결정될 거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전형적인 신고가 흐름이 나온 종목들의 경우에는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시장의 수급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시장의 대장주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료에 대한 수급만 붙어준다면 이격률이 벌어진 현 위치에서도 강력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로 인해서 이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전형적인 신고가 흐름이 나온 종목들의 경우에는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재료에 의한 수급이 다시 붙어준다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정말 저점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들에 비해 상승 탄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고점에서 시장의 수급의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들의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앞으로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 제주 반도체의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을 이끌 수 있는 건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밖에 없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2차전지 섹터에 수급이 쏠리면서 이 반도체 시장이 잠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2차 전지 섹터의 순환매가 끝나면 반도체 시장에 섹터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고,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의 핵심 부품인 AI 온 디바이스 신기술을 다루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의 수급만 다시 개선된다면 전고점은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내에서 일정 기간 횡보하면서 제주 반도체 보유자 여러분들에겐 지루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 자,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던 에코프로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주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 상당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선 단계적으로 강한 낙폭 흐름이 나왔고, 터널한 흐름이 나온 구간에선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패닉셀로 쌍고점을 형성하면서 시세가 박스권 내에서 단계적으로 갇힙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 상당 구간과 하단 구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0% 의 변동성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변동성을 견뎌내시는 분들은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도 에코프로의 상승 초기 자리처럼 앞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고, 제주 반도체로 정말 꿈에 그리는 1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정확하게 대응하시고 이에 따른 가격 전략을 세워두셔야 앞으로 펼쳐질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지난 고가에서 매도를 못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정확한 비중 추가 신호 드렸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제 매도 타점으로 확실한 수익 챙기셨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단가 지난 최저점 구간 25,000원 이하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제주 반도체의 모든 잠파동 하나 하나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맞춰드리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제주 반도체 실시간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료로 앞으로 제주 반도체 박스권 상단 구간과 하단 구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시려면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 타점으로 수익을 챙겨 두시고 하단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했던 물량 재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올 때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서 정말 에코프로와 같이 1000% 이상의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전에 15년 동안 펀드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린 만큼 지금 당장 앞으로 나올 잠파동이라도 확실하게 공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을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수익 극대화하시고, 이후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1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에 따른 확실한 가격 전략 그리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회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의 회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만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제주 반도체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자리에선 제가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는지,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선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되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웨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여부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까지.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앞으로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인 5만원 구간에서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5만원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인 10만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에 상단과 하단 정확하게 공략하셔야 되고,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 구간까지 세심한 매매 전략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두셔야 되는 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제주 반도체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제주 반도체 매매 사적 확실하게 받아가신 다음 앞으로 날 잠파동에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7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제주 반도체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후에 시세가 완전히 꺾여버려서 다시 한번 지난 조정 위치처럼 -4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오면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또 손실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제주반도체 위아래로 수익 실현 한 다음에 현 위치 다시 한번 수익 실현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나올 잠파동이라도 정확하게 공략해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가오는 월요일날 거래가 적게 됐을 때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누구한테?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으로? 010-469-9677을 왜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의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1번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 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7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